우리나라 근대 미남 시인 소설가, 시인 백서, 본명 백기행, 영어 교사로 활동할 때 팬레터가 매일 쌓였다. 시인 임화, 본명 이민식, 하얀 피부와 수려한 용모로 잠시 영화 주연도 했다. 소설가 황순원, 소설 소나기의 저자, 꾸준히 작품 활동하시다 2000년 타계하심. 시인 박인환, 태표작 목마와 숙녀, 서점도 경영하고 기자로 활동하심. 31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 시인 윤동주, 대표작 서시, 자화상, 별에는 밤. 안타깝게도 해방 6개월 전에 28살에 타계하심. 후쿠오카 형무소 수감 시절 생체 실험이 사인으로 유력. 우리 문학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